자, 조마몬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더빙 코옵으로 진행할 건데요. 자, 오늘은 언더테일 2회차입니다. 초회차가 아니고요. 2회차는 불사 엔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회차 때 몰살 엔딩을 가도록 하겠고요. 자, 2회차는 옆에서 뱅츠님이 잘 지도를 해주실 텐데 반갑습니다, 뱅츠님. 헬로. 예, 안녕하세요. My name is Banks. 그 답니까? 인사? Yes. 예, 자, I don't speak Korea. Hi. 그러면, 지금 해외 유학 다니에 오신 분 맞죠? Yes. 아, 예, 발음 아주, 자, 그러면 오늘 언더테일 시작합시다. 와. 자, 옆에서 잘 보좌해 주세요. 한번 딱 잘못되면 다시 하기 해야 아이 되니까. 그런데 막 그렇게까지 까다롭진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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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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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물 마시면서 하시면 큰일 나요. 왜요? 저 화장실 가. 아, 뭐 갔다 오면 되죠, 뭐. 게임하는 건 제가 아니라 마무님 아니에요? 아, 그러네. 어떻게 리셋합니까? 당연히 리셋해야죠. 네. 오케이. 또 마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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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빙은 시간 관계상 중요 인물들만 오늘 하기로 했죠. 네. 나머지들은 이제 사소한 그런 몬스터들은 그냥 스킵하고요. 제가 주인공 할 테니까 마문님이 나머지 해주세요. 뭐 어떤 말이죠? 제가 주인공 할게요. 제가 이놈하고 네네네. 마모님이 나머지 별로 없으니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 센주고 뭐고 다 하라는 얘기입니까?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때까지 요새 좀 더빙으로 좀 제가 이미지 괜찮았는데 오늘 쌍욕 먹이시려고 하시네. 이런 것도 해? 얘도 주요 인물이니까. 아, 예. 있잖아. 잘 들어. 아무도 죽이지 마.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해줘야 한다니? 히히히. 행운을 빌어. 쟤는 근데 솔직히 더빙이 떠오르지가 않아. 얘는 떠오르죠? 얘는. 아니요, 괜찮네. 야, 근데 이런 식의 더빙 괜찮지 않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 게임상 흐름상 괜찮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약간 정 가더라고. 아, 그쵸? 좀 정은 가요. 하도 너무 익숙하게 들은 목소리라. 정의가 이런 목소리. 예. 자, 갑시다, 그럼. 길을 잃어 정말 혼란스럽겠구나. 아, 무서워하지 말며 막아. 나는 토리에, 이 페어의 관리자란다. 매일 이곳을 돌며 누군가 떨어지지 않았나 살펴본단다. 네가 오랜만에 여기 온첫 번째 인간이란다. 네가 여기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너를 지켜주마. 이리 오렴. 유적을 지나가도록 도와줄게. 아니 트랜스젠더는 무슨 소리세요 지금? 잠깐만 사운드 설정. 계속 듣다 보면 정 갑니다. 믿으십시오. 아, 여자 목소리 내고 싶다. 오케이. 레벨이 13인데? 저장해봐요. 이거는 이제 그전 저장 파일을 다 씌우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오케이, 오케이. 레벨이 예. 됐잖아요. 아, 러브지, 러브. 예, 러브. 러브. 새로운 집에 온걸 환영한단다, 착한 아가야. 폐허에서 지내는 법에 대해 가르쳐주게. 폐허는 퍼즐로 가득하단다. 퍼즐을 통해 고대의 잠금 장치를 풀수 있지. 방에서 방으로 건너가려면 퍼즐을 풀어야 한단다. 퍼즐에 익숙해지도록 가렴. 오케이. 이제 뭐 솔직히 이제 다 기억하니까 빠리빠리 될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려면 여러 스위치를 작동시켜야 한단다. 걱정하지 마렴. 내가 눌러야 할 스위치를 다 표시해 두었단다. 역시 착해. 표시를 뭐세 군데 놔놨구나. 보리맘. 엄마몬.
잘했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가야. 다음 방으로 가자꾸나. 이 지하 세계에서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괴물이 공격해 올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필요하단다. 하지만 걱정 마려. 정말 간단하니까. 괴물을 만나게 되면 전투가 시작된다. 전투를 벌이는 도중에 친절한 말을 건네버려. 그렇게 시간을 끌면 내가 금방 돌아올게. 저 연습용 인형과 한번 대화해보자꾸나. 저기 뱅추님. 네. 오늘 하기 전에 더빙 두 개 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 태미 때문에? 태미 더빙 했던 게 살짝 목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거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한 번에. 지체해서는 안 돼. 예예. 그 오른쪽에 이거 건드리면 안 되지? 아니 건드려야죠. 대화를 했잖아요. 대화. 죽이면 안 되죠? 네. 오케이. 행동해서 봅시다. 대화하기. 토리엘이 기뻐하는 것 같아. 승리했다! 와 간단하네. 아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구나. 아 참 목 간다야. 그 목소리 하는 거 힘들어요? 아니 힘들진 않은데 약간 네. 태미가 컸던 것 같아. 이 방에는 나 안 되겠다. 안 돼 그거는 나밖에 못 해. 탐내지 마. 내 거야. 알겠습니다. 이 방에는 다른 퍼즐이 있단다. 네가 풀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내 것까지 뺏으면 안 돼. 그럼 나 뭐 하라고? 아 예. 예 예. 프로기시 너를 공격했다. 칭찬하게. 프로기스는 네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분이 좋아 보인다. 눈치 주는 것 봐. 얼른 안 꺼져? 약간 이런 느낌. 저렇게 도망칠 거면은 애초에 싸움을 걸지 말지. 토리의 옆에서 쳐다보잖아. 네. 이게 그 퍼즐이야. 자 여기 내 손을 잡으렴. 근데 뭐 안 누르고도 이렇게 퍼즐이 나오는 거 보면 예. 자기 발로 이미 다 밟으면서 가주는 거 아닐까? 요거는 솔직히 저거는 약간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 퍼즐은 지금은 좀 위험해 보이는구나.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던 다가요. 하지만 네가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해야겠어. 이 방의 끝까지 혼자서 걸어가 주었으면 해. 나를 용서해 주렴. 갑자기 생각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토리엘이 좀 인기가 없어요. 외국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내가 약간 좀 인기 있게 더빙할게.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스포해서 말을 못하겠네. 해도 되나? 뭘요? 토리엘 나중에 갈 때 네. 그때 내 목소리 더빙이 진짜 슬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랬었나? 한번 봐야겠는데. 안녕. 걱정하지 마려 막아요. 널 떠나지 않았단다. 그저 이 기둥 뒤에 서 있었을 뿐이야. 나를 믿어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이런 일을 한 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란다. 너의 자립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널 잠시 동안 혼자 둬야 하거든. 꼭 여기에 있으렴. 혼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단다. 꼭이야. 좋은 생각이 났어. 이 휴대전화를 줄게. 뭐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내게 전화하렴. 착하게 있어야 한단다. 알았지? 꼭이야. 그냥 있습니까? 20분 이랬나? 야, 여기서 저기 불사랜딩 가려면 20분 기다려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두세요. 이거는 그러면 추가 네. 저거네? 뭐요? 나중에 하나 더 찍어야겠네. 아... 뭘 살 때요? 아니 몰살하고 그 다음에 불살한 다음 잠깐만 불살하고 네. 몰살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요? 4배차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도 되는데 글쎄요 가야 되나? 이것도 엔딩 아닙니까? 엔딩이라기보다는 이스터에그죠 이거는 진짜 이제 아 그렇습니까? 약간 파크라이 4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런 거죠 뭐
엔딩은 나오는 건 아직. 뭐 근데 가도 되고 솔직히. 근데 솔직히 20분 동안 뭐 할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럼 갑시다 그냥. 네. 네네. 여행이나 좀 하죠. 여행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호주 갔다 왔죠. 여보세요, 도리를 한다. 그 방에서 나온 건 아니지? 그 방에 앞에는 내가 말해주지 않을 퍼즐들이 있단다. 혼자서 보는 건 위험해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단다, 알겠지? 삐! 이 게임의 정말 아주 좋은 장점 중 하나가 퍼즐이 정말 쉽다는 거죠. 유지! 유지! 여기 위에 들어갑니까? 아, 그러셔도 되고. 여기 위에 들어가면 책이 있던데. 사탕, 사탕. 아, 이거 사탕인가? 이거 다 먹어도 됩니까? 네. 그거 이거 상관없어요? 네. 불사 랜딩인데도? 네. 오케이. 너는 사탕 한 개를 집었다. 계속 계속 먹자. 그러세요? 아, 이게 체력 포션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쓸 일이 없긴. 아, 쓸 일 있네. 쓸 일 많죠. 어, 그렇지 그렇지. 나는 공격... 한 개를 더 집었다. 인간 쓰레기가 된 기분이다. 인간 쓰레기가 된 기분이다. 하나만 가져가시오. 하나를 가져갑니까? 너는 너무 급히 집어들었다. 사탕이 바닥에 쏟아졌다. 네가 저지른 짓을 보라. 저는 저런 걸 죄책감 만듭니다. 저도 안 들어. 저딴 걸 왜 듭니까? 밈선이 아, 순하게 다가왔다. 죽이지 말고요. 아, 기다려봐. 저 노란색 이름 뜨잖아요. 그러면 바로 자비. 아, 그러네요. 자비를 베푸노라. 나는 관대하다. 집은 관대하다. 두두두두두. 왜요? 아, 아니요, 그냥 또 저기 뭐 잠깐 연기 좀 해봤어요. 여보세요, 도리를 한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 전화한 건 아니고 시나몬과 버터스카치 중에 시나몬이니 버터스카치네. 잠깐만, 말하지 말아보렴. 버터스카치지? 저 뱅츠님. 네. 이거 내 합니까 아니오 합니까?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아, 마무님, 그럼... 마무님 취향인 걸 고르세요. 맞아. 감이 왔단다. 인간이 이곳에 떨어질 때마다 이상하게도 꼭 이미 그 아이들과 알고 지내던 사이 같거든. 정말 이제 너를 처음 봤을 때 있잖니? 오래된 친구를 처음부터 딴 느낌이 들더구나. 참 이상하지, 그렇지? 아무튼 알려줘서 고맙구나. 어? 여보세요, 도리를 한다. 시나몬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 네 취향이 어떤지는 알지만 접시에 담겨있으면 안 먹을 거니? 알았어요, 알았어. 이해한단다. 그나저나 잘 참아주어서 고맙구나. 삑! 한 걸음 갔는데 전화가 두 번이나 왔어. 네 개의 회색 바위 중 세 개는 밀어주길 바라고 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알피스 더빙 또 어떻게 합니까? 알피스... 그 저거 아닙니까? 제가 했던 거? 그니까 방부님 한 거 맞는데 말 더럽게 많잖아요, 그래도. 아, 그러네요. 괜찮아요. 시청자분들이 좋아진다면 제 목은 파열돼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한번 파열됐잖아. 그랬습니까? 식도 궤양 걸렸잖아 나. 아, 나가지고 안에 식도 다 허옇게 다 녹았었잖아. 아이고. 그때도 다 했어 방송. 아휴. 거의 진짜 일주일 넘게 약 먹었지. 그럴 땐 좀 쉬어요 좀. 근데 쉬면 아니야. 프로깃은 네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분이 좋아 보인다. 얼굴을 붉히며 개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프로깃은 너와 싸우길 주저하는 것 같다. 저게 사랑 표현이란 얘기지? 네. 그러네. 자비, 오케이. 그런지 솔직히 싸움 공격하는 거나 자비 주는 거나 속도는 좀 비슷비슷해요. 식도궤양 진짜 겁나 아파. 뭐가 아시 뭐 좀 아시네 하림 고객님. 진짜 진짜 죽습니다. 아, 이건 솔직히 기억 안 나는데. 나의 기억력을 한번 믿어볼까? 아, 뭐야 이거 씨. 아,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왜 나와.
몰드 스멀이 길을 막아섰다. 잠깐만 얘 자 바로 잠이 되네. 오케이. 그다음.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다음. 아 한 칸 더 갔던가 여기였던가 고민인데 말하지 마봐. 더. 아이고 아이고. 아 개쩔었는데 지금. 아. 기억력이 퇴화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기억력 이 정도면 좋았지 솔직히. 아 인정. 난 지금 솔직히 예 제가 마무님보다 여기서 좀 더 헤맸습니다. 아, 우리 인정. 다시 가면 안 될 것 같은. 아이고. 야 예, 얘는 바로 자비 돼. 자비를 베푸노라. 나의 도끼. 나의 도끼 범벅이 되어라. 왠지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나도 별로 좋진 않아요. 잠깐만. 왜? 잠깐만. 이건가? 아, 오케이. 아. 아 여기였던 것 같아. 됐어. 오케이. 아, 얘가 말 많으니까 얘부터 밉시다. 아, 뭐야? 프로기가 밈선이 다가왔다. 한 번에 둘 다 자비를 베푸자. 프로기선 네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분이 좋아 보인다. 오 뭐야 아 먼저 자비를 베풀걸. 오케이 2골드밖에 안 줘. 와피아니 뱅천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무슨 하고 싶은 말이요? 지금 잠깐 예 알겠어요. 얘는 주요 인물 아니니까. 그래. 예. 얘는 귀찮은 놈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돌멩이가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돼. 지금 꼬마들 무시하는 부분입니까? 꼬마돌이요? 꼬마돌도 네. 결국 걔 어떻게 말합니까? 꼬마돌은? 꼬마 꼬마돌 막 일어나? 이 녀석 보소. 그래 그대로 있으란 말이다. 왠지 한 번 정도 더. 나이스. 여기서 누구나 다 한 번 상상했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돌멩이가 또 움직여가지고 몸에 막 구멍이 난다거나. 잔인하시네. 에이, 당연히 함정 정도는 누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할 때는 저보고 의심병 환자라고 하시더니만. 아니 그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봐온 수많은 이제 BJ들이 그랬다는 거지. 마무님 전문 캐릭터 나왔다. 예? 네. 왜 얘가 제 전문 캐릭터죠? 아 얘가 개구나. 그 블루 개였죠? 네. 아 그렇구나. 더빙하면서 많이 배우네. 그저잉. 강제로 옮기는 거 맞죠? 예 맞아요. 오늘 더빙 올린 거 음악을 얘한테 써야겠구만. 아 뚜 착 아 뚜두 뚜뚜두 뚜뚜 아 뚜두 뚜뚜두 뚜뚜. 저 뱅츠님 예예 더 엉키는 거 같아. 아 참리보니 배풍선 10개 고맙습니다. 응원하기 가자.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국장님이 예전에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네 근데 저기 사람들이 호머 심슨 같다고. 아 그 저기 그 아뚜 뭐 그거? 네 아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하니까 그 노래 제목이 뭐였죠? 업타운 펑크였나? 아 네. 업타임 펑키럽인가? 엄타운 펑크. 지금 정말 여기 채울 기분이 아니야. 미안 기분이 좀 나아 보인다. 응원하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올린 더빙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까지 더빙 안 할까 진짜 편하네요. 아 편하죠. 더빙 안 하는 게 얼마나 편한데. 어때 은퇴하시는 부분이니까 방금 말? 더빙. 아 저기. 이로 우선 이놈한테 집중합시다. 네네네. 이건 신사블룩.
됐나 이제? 아직도 안 되네. 네. 여기서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응원을 해서 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고. 아 그런 걸로 네. 얘기해 주셔야지. 아니면 위협하기를 해서 그냥 얘 빡치게 하고 가게 보낼 수 있어요. 아... 차이점은 둘 다 불살 돼요 결국.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냥 하던 응원합시다. 그래 응원하고 있었는데. 아 됐네. 웬만하면 내가 위협으로 한번 갔는데 재밌게. 네. 오,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길을 비켜줄게. 위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른쪽에는. 오케이. 여보세요? 청소한 지 꽤 되었다는 게 방금 떠올랐구나. 같이 살 사람이 이렇게 빨리 생길 줄 몰랐어. 아마 여기저기에 많은 것들이 널려 있을 거야. 쥐어가도 되지만 필요한 것보다 많이 들고 다니진 마려. 언젠가 정말 갖고 싶은 걸 발견할지도 모르지 않니? 그걸 주우려면 주머니에 공간이 있어야겠지? 삑! 어? 룩스가 다가왔다. 괴롭히지 않기. 룩스는 너를 노려보고 있다. 오케이. 쉽죠? 이건 뭐 쉽죠. 예. 네. 아 근데 그 저기 뭐야 그 중력 생기는 거에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마모님이 그거를 실수 많이 해가지고. 중력이요? 예, 그 왜 파란색 하트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아, 그거 점프 뛰는 거 어렵더라고요. 그거 좀 익숙해지셔야 될 텐데. 자비 한번 살려주고. 아이 주스 마이스터. 쟤 뭐 춤추는 거야 뭐야? 춤 맞아요. 약간 좀 그건데 그 웨이브 춤. 네, 팝핀. 아 오케이. 쉽네. 쉬워요. 얘네들은 아직은 쉽지. 얘네들은 버튼이 있었나? 아 이건 떨어져야 되나 보다. 삐요. 아 저기구나. 쟤들 말 걸어보시지 왜. 아 그냥 갇힙니다. 네. 빠른 진행을 위해. 네, 안녕하세요. 룩스가 다가왔다. 괴롭히기 해도 됩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네. 이놈이 좀 까다로운 게 가끔 가다가 괴롭힘을 당할 때가 워낙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5대5 운입니다. 반반이야? 그럼 괴롭히기 같아. 이 건방진 꼬마가. 아니네. 룩스는 너를 노려보고 있다. 아 그러네. 그쵸잉. 드디어 알아들었군. 아 그래 이제 저 대사가 나오는구나. 괴롭히게 해도. 네. 오케이. 좋았어. 스위치가 있다 누르시겠습니까?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위치가 있다 누르시겠습니까?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왠지 이거 읽어야 될 것 같다. 이게 순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멀리 있는 분은 출구가 아니다. 발상의 전환을 강조할 뿐. 돼지 토이드가 땅속에서 튀어나왔다. 대화하기에. 식물은 말 못해 멍청아. 돼지 토이드는 워낙에 낄낄했다. 한 번에 안 되네. 이것도 이러면은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 세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하나만 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가 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옳은 걸 찾아야 돼요. 답이면 한 번에 되는 거예요? 그 아닐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좀 애매해요. 캐릭터마다 좀 달라요. 그렇군요. 너는 배를 쓰다듬었다. 채소를 먹도록 하렴이라는데? 이거 먹어야 되나? 저거 재료 같아! 채소는 먹어줘야죠. 오케이.
오케이. 예스. 좋았어. 응? 뭐야? 갈 수 있었잖아. 어, 잠깐만. 계속 가 보세요. 네. 그냥 계속 가 보세요. 밑으로요? 야, 그냥 계속 가라고요. 계속 길로. 아니구나. 아, 네. 왜 풀려져 있나 했네. 아니에요. 계속 퍼즐 풉시다. 야야. 룩스가 다가왔다. 아, 또 반반 룩스. 반 반스. 어. 반스. 어, 반스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괴롭히기 갑시다. 아. 어, 엔간에선 그냥 괴롭히지 않기 같습니다. 엔간에선. 그걸 진작에 말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아, 드디어 알아들었군. 좋았어. 근데 있잖아. 네. 지금 든 생각인데요. 네. 이거를 만약 이렇게 가면은 네. 체력이 안 오르겠네? 그쵸. 그럼 20으로 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진짜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해요. 이제 그렇다고 막 그 예전에 마무님이 언다인이랑 싸웠을 때 체력이 막 50인가 그랬잖아요. 네. 40이었나? 네. 근데 그때도 결국 걔한테 맞으면은 체력이 많이 까여요. 약간 좀 체력이 많다고 훨씬 더 쉬워지는 건 아니고 아... 그 비율이 조금 달라져요. 데미지 받는 게 비율이. 오케이. 네. 대박이. 길어. 하! 이제 보셨습니까 방금? 어, 저 잠깐 인터넷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야 여보세요. 예. 네. 지금 같이 안 하세요 게임? 아 진짜. 예. 너무 몰입을 못해 오늘 뱅치님. 내가 봤을 때. 지금은 페어라서 사실 페어가 정말 할 게 없는 곳입니다. 이게 페어는 정말 말 그대로 페어가 그래, 보니까 그래도 저랑 같이 방송을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하시네. 제가 언더테일 관련된 자료를 한 시라도 안 보면 제가 발작을 일으킵니다. 아... 아 계속 그래도 계속 뭐야 보고 신경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 그래도 같이 진행을 해야지.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하시네. 사죄하겠습니다. 예예. 예. 근데 왜 저기 자비가 계속 안 됩니까? 자비가 안 됩니다. 지금 완전 싱크했는데 이제 맞았어요. 안 되는데? 그 어... 얘도 대화하기 계속했는데 쟤는 대화하기밖에 없는데 이상하네요. 쟤는 대화하기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베지토이드를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얘는 아까 전에 뭐 하셨어요? 그 세 개 다 했어요 지금. 초록색 나 세 개 다 했다고요? 네. 건강 그거 초록색 먹어야 되는 것 같아. 아, 채소를 오케이. 먹어야 돼. 오케이 저거 먹어야 돼. 핫. 오케이 좋았어. 아 오케이. 그러네요. 야스. 오케이. 아 참 도망칠 수도 있다. 어. 아 그러네 우리 도망치기 가자. 그러면 이제 골드가 안 들어오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체력이 많이 다니까. 어, 그냥 저장하면 돼요. 저장하면.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거지. 체력이 단 만큼도 돈이 생겨도 결국 그걸 쓰니까 사야 되니까. 아니, 방법이 있어요. 마무님 컨트롤이 좋아지면 돼. 진짜 밉다. 집중도 안 하고. 아니 그냥 나보고 잘하라는 겁니까? 아이 아닙니다. 저기 마무님은 저기 잠재력이 도망쳐봐요. 도망 귀찮으면 도망쳐요. 도망갑시다. 마무님에겐 잠재력이 있다는 거를 저는 되게 깊게 느낄 수 있어요. 그 지금 그 뭐야 중력 그거 파란색 하트 되는 것만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잘할 거라고 믿어요. 저 힘들면 그냥 패드 쓰세요. 패드. 이거 패드로도 돼요? 예, 네, 패드 지원해줘요. 아, 진짜? 예. 네. 대단한 게임이었네. 그쵸. 패드가 움직이는 게 패드가 더 편하면 패드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 아이고. 아, 한번 저거... 읽어볼 걸. 아, 미친. 저것도 저 반반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확률이라 가지고. 근데 예전에 마무님이 저기 처음에 오른쪽 먼저 했다가 떨어진 거 기억났는데 왼쪽으로 가거니 했겠는데 또 오른쪽 가셨네. 나 솔직히 좀 기억이 안 났어요. 착착
그러니까 있잖아 게임을 외우면 하면 딴 게임을 하는 게 문제야. 그쵸. 스위치가 있다 누르시겠습니까? 예. 나도 하나만 하면 다 외우겠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죠? 오른쪽 가면 템이 있어요. 오케이. 먹고서 팔죠. 예. 네네. 봄바람 휘날리며. 지금 노래 들으세요? 아니요, 그냥 노래 불렀어요. 어허. 장난감 칼을 발견했다. 근데 어차피 칼 안 쓸 텐데. 아, 팔면 되죠. 아, 그걸 우리, 팔자고요. 예. 우리 태미가 있잖아요, 태미. 그래. 예. 이번엔 확실하게 등록금 내줄 수밖에 없겠다. 아, 돈 얼마 못 벌려나? 아, 이런,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바로 앞인데 전화를.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니, 아가? 다쳤니? 자, 자, 내가 치료해 주마. 너를 이렇게 오래 내버려 두면 안 됐어. 널 이렇게 놀라게 하다니 내가 무책임했구나. 어, 이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 같구나. 내가 네 애입니다. 이리 오렴, 아가. 계속 듣다 보니 좀 맞지? 에, 이런 목소리 같지, 이젠 왠지?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왠지 에. 토리의 이런 목소리일 것 같지 않아요? 살짝 그런 목소리일 것 같아요, 살짝. 좀 더 여성스러운. 자꾸 토리엘이 여성스럽길 바래요. 아니, 엄마니까. 엄마는 여성스럽지 않지. 엄마는 따뜻하지. 따뜻한 목소리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 냄새를 맡았니? 놀랐지? 버터스까지 시나몬 파이란다. 네가 온 걸 줄까 하면 어떨까 싶었단다. 여기에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오늘 밤엔 널 위해 달팽이 파위를 안 구울 거란다. 자,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어. 어머니가 어디 좀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야. 너의 방이란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기특한 녀석. 네, 진짜 만난 지 5분 됐는데 인생 책임져 주려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는 냄새가 편히 있으렴. 그러니까 솔직히 좀 처음에는 이 게임 네. 처음 했을 때 좀 이상하다 느꼈어. 좀 그쵸. 좀 아니 스토리가 왜 이래? 이런 느낌? 예. 아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밥 해주고 뭐 살게 해주려고 하고 교육해주려고 하고 그냥 빠이! 버터스까지 시나몬 파이 조각을 얻었다. 근데 또 그 파이 얻는 건 또 기억하셨네요 또? 뭐를요? 파이 얻는 법? 아 그냥 저기서 자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면 진행이 되는 1분 줄 알았어 난. 벌써 일어났구나? 응? 응? 네가 여기에 있어줘서 정말 기쁘단다. 너와 같이 보고 싶은 아기는 책들도 많이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벌레잡이 장소도 보여주고 싶구나. 널 위한 교육 계획도 짜놓았단다. 조금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난 항상 선생님이 되고 싶었단다. 사실 그렇게까지 놀랄만한 얘기는 아니었네. 아무튼 네가 이곳에서 살겠다니 아주 기쁘구나. 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 무엇이니? 아무것도 없음. 집에 가는 방법? 진짜 이거 페어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얘가 약간 좀 언어 능력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토리엘은 뭔가 왜 이렇게 저 자꾸 까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네. 말투 말고요. 얘 토리엘이 말하는 게 아. 말하는 방식이 너무 이상하긴 하잖아요. 솔직히 수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외로움 많이 탔다. 네. 듣는 사람이 막 오싹거리는 느낌 나잖아요. 아, 집에 가는 방법 물어봐야죠. 네. 뭐? 여기가